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이 12일째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강경 대응에 밀려서 백기 항복만 남은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8.9%를 기록해서 40%대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지금 또 하나 아작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많은 국민들의 기대대로 이번에 민노총 그리고 그 산하의 화물연대에 대해서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지금 뭐 강공이 아니고 전공법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뭐 화물연대라든가 민노총까지도 100개 항복만 남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4일, 일요일에도 관계장관 회의 열어가지고 지금 불법과 폭력이 판을 치고 있는데 아주 신속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라 이런 지시가 하나 내렸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시멘트 이쪽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시멘트 레미콘 차에 대해서 또 아주 급한 철강이라든가 유조차 여기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이 초읽기 들어갔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이 화물연대나 민노총이 파업을 보면서 좌파들이요 가장 이 국민을 선동이가 쏘기는 게 있습니다. 이 패널들 방송 잘 봐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그 화물연대 하면서 야 헌법에 노동자들이 뭐 노동 상권이 있고 근로자들 단결권 단체 교섭 뭐 단체 행동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근로자 취급하면서 약자 취급하는 게 많이 나와요. 전부 이게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조가 아니에요. 이 말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용자입니다. 자영업자. 그렇죠. 자영업자죠. 의사들하고 똑같다 보면 돼요. 의사가 게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의사들이 파업할 때 업무에 복귀라 개시 명령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화물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보호받는 단체 행동권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 개시 명령이 하편이고 이게 노무현이가 만든 겁니다. 아니 어제 그 TV조선 제가 봤더니 김종욱 교수라고 있잖아. 김종욱 뭐 좌파 이게 패널 있잖아. 업무 개시 명령이 위헌이다. 헌법의 노동 상권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니 그 TV조선에서 제가 이게 보고 어이가 없어서 아니 업무 개시 명령이 노동 상권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게 화물연대가 노동자냐 노조냐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업무 개시 명령은 노무현이가 만든 거예요. 노무현이가 그때 노조가 아니니까 연대고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오직 했으면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선동질 한다니까요. 저는 강하게 대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파업을요 잘 본질을 잘 봐야 돼요. 이번 파업은 이게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는 일반적인 파업이 아닙니다. 이번 파업은 뭐냐면 이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정치 파업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선에 불복하는 이런 게 내란 선동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유민주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북한하고 연계된 지금 이게 북한에서 동조한다고 이게 성명을 민노총이 버젓이 걸어놨더라니까. 민노총 홈페이지에 북한의 연대사가 걸려 있습니다. 이 북한하고 연계돼 가지고 자유민주 체제를 와해시키고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이런 게 내란 행위 선동입니다. 이게 순수한 노동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는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을 해야 되고 다행히 대처를 잘해서 지금 이게 민노총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민노총이 와해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민노총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3일 노동자 대회를 열었고 6일 날 내일이죠. 지금 총파업을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그건 근로조건 향상이 아니고 정치 파업이다. 이걸 아주 규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정 대응하라.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정부가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와해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속속 이탈해가지고 다 업무 복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화물연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문자 받은 사람들의 66%, 또 전화로도 이렇게 통보를 한 모양이에요, 업무 개시. 거기는 95%가 다 복귀를 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다들, 아이고, 그 사람들 또 활부금도 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할거 아닙니까? 민노총 정치투쟁에 자기들이 볼모가 잡혀갖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귀족노조로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걸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완전히 업무 개시 명령 받고 복귀 안 하면 3년의 징역에 면허 취소까지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원칙대로 나머지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은 원칙대로 하고요. 지금 이게 급속히 와야 된 거는 맞고요. 그거는 아마 윤석열 정권의 법과 원칙, 윤석열 대통령이 내 임기 중에 불법과 타협은 없다. 불법과 타협 없다. 이런 게 단호한 대응.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도 완전히 적폐노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장관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국민들도 아는 거죠. 민노총의 정치 파업이 얼마나 잘못되고 명분 없다는 걸 국민들의 지지가 없고요. 무엇보다 저는 가장 또큰게세 번째로, 아까 말했지만 잠깐 MZ 세대. 이건, 그게 큰것 같아요. 야, 저기 적어봤잖아요. 서울교통공사 MZ 노조 있잖아요. 노조. 이 바른 사람들이 노조. 끝까지 올바른 노조. 파업을 반대했거든요. 이 젊은 MZ, 20, 30대 젊은 노조원들은 지금 이게 문재인 좌파의 위선에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옛날에 인국공인가? 뭐 이런 게 사태도 있었고요. 얼마나 문재인 정권에서 위선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조직력이 와야 되고요. 그때 민노총의 운수위원장 현정이 여자 있잖아. 또 생긴 게 김정숙처럼 생겼더만. 김정숙처럼. 거기 가서 파업해라 해도 MZ세대 통합니까? 따라서는 지금 여기 서울 지하철 철도공사 서울대병원 노조 전부 이게 돌아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이번에 민노총의 정치 투쟁은 폭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이런 문제.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것인지, 물론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쪽이 자기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이고, 그 사람들까지 떠나버리면 지지 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안전운임제 영구화법, 거기다가 그 노란봉투법, 이재명은 이걸 합법화보장법이란가 이렇게 이름을 바꿨던데, 파업에서 여러 가지 손해가 끼쳤을 경우 그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자는 게 노란봉투법 아닙니까? 파업 마음대로 하라 그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밀어붙이겠다고 아까 이재명이도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걸 국민들이 누가 절대적으로 지지합니까? 민심이 막혀놓은 뜻에 따라서 주저없이 해나가겠다 하는데, 이 민주당이 아직도 민심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하고 그다음에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있잖아요. 이 법안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이거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노조가 근데 불법 파업에다 손해배상 청구한 건수 있잖아. 거기 99%가 민노총입니다. 99%야 민노총이. 그러니까 이게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을 보호하는 이런 게 그렇죠. 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법이라는 게 항상 제가 칼하고 저울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이 저울이라는 게 뭐냐? 자, 항상 이 균형을 이루되요. 예를 들어 이게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거는 사용자가 참아야 됩니다. 수인해야 되는 거죠. 합법적인 파업은 보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노조한테 무기를 하나 주면, 그다음에 불법으로 파업할 때는 또 이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사용자도 무기를 하나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양손의 저울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울은. 근데 노조는 이게 파업도 하고, 근데 불법 파업하는데 손해배상도 청구 못 하고, 그러면 이게 사용자는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이게 저울이 노조 쪽으로 확 기울어버린 거죠. 이게 공정한 저울이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된 법이란 말이에요. 이 노란봉투는 원래는 이게 옛날에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때 어떤 사람이 노란봉투에 돈좀 넣어가지고 써라. 이게 노란봉투법이거든요. 원래
생긴 거는. 근데 그렇죠. 저는 노란 봉투는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해요. 황건적은 도둑놈이잖아. 예. 황건적은 머리에 황건 누런 거 쓰고 이게 도둑놈이잖아요. 예. 근데 노란 봉투가 황건적 보호하는 거지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막아버리면 근대 우리 민법이나 노동법 근대 법의 원리가 무너지는 거죠. 예. 저 우리 고장 무너지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 노란 봉투법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안전우님 아니 안전우님인데 왜 그 오르니까 사고는 더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요. 안전우님하고 사고 더 많이 났잖아요. 예. 요금 올려주면 차 천천히 운전해가 사고 안 납니까? 그러면 이게 요금 올려주면 더 심하게 빨리 운전해가 또 돈 더 벌려고 하지 자영업자들이. 예. 이게는 시장에 맡겨줘야 되는 거죠. 원래 이게 자영업자면 근데 이게 시장에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화물 운송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이. 화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그냥 맡기두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게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이름이 안전운임이지 우리 요금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금이죠. 요금 더 달라는 거죠. 예. 따라서 저는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해치는, 망가뜨리는 이게 악법입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이 이런 법을 통과시킨다? 이거는 이게 뭐 일부 노조의 지지받을지 몰라도 전 국민의 엄청나게 질타를 받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꽃분이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노란봉투법은 나라 망치는 법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원칙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뭐 늘 좀 윤석열 대통령의 뭐 좀 약점이랄까? 이게 지지율이 낮다. 20%대가 뭐냐? 이랬는데 최근에 아주 그냥 지지율이 쑥쑥쑥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도층, 그 무당파층에서도 지지율이 지금 계속 올라와갖고 오늘 월요일에 나온 게 리얼미터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갤럽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나온 것은 지난주가 36.4%였는데 2.5%가 올라왔고 38.9%로 지금 곧 40% 육박하는 상황이고 특히 뭐 TK 쪽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전에도 서울 쪽에서 5.5% 상승 20대도 4.7% 특히 무당층에서 10.2%가 올라버려요. 이게 무당층, 이 무당층이라는 게 그냥 이 당도 꼴보기 싫고 저 당도 꼴보기 싫은 게 나 안 해 하고 간 이제 중립지대로 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도층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지지율은요. 저는 이제 그 40%가 100%로 봅니다. 예. 이 말은 그 지금은 세종대왕이 와도 광개토 대왕이 와도 장수왕이 와도 예. 지금 이게 40% 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40%를 이제 100으로 보면 돼요. 근데 거의 뭐 40%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게 거의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들이 단합하고 있다. 뭉치고 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전폭 지지하고 있다. 이런 게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지금 이게 지지율이 이제 20% 밑으로 가면 위험하고요. 예, 그렇죠. 저는 뭐 지금 이게 그 상당히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게 뭐 때문이냐? 이제 그 초창기에 약간 좌충 우왕좌왕하는 예. 초창기에 조금 이게 그 시행착오를 좀 많이 아무래도 이게 그 뭐 본인 말로도 이게 정치 입문이 짧았잖아. 예. 초창기에 약간 이게 그 시행착오 있었죠. 근데 아주 이게 학습 능력, 학습 능력이 뛰어나죠. 이게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예. 이제는 이게 제대로 이게 받아들인 거죠. 결국에 윤석열 하면 뭡니까? 바로 이게 법과 원칙, 그다음에 공정과 정의 상식 아닙니까? 예. 이게 윤석열 트레이드 마크예요. 이제 제대로 법대로 이게 대응하고 있잖아. 화물연대든 뭐든 예. 이런 게 상당히 국민들한테 먹히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원칙대로 이게 가고 있잖아요. 예. 저는 상당히 그 지지율이 탄력을 받고 있고 이거는 이게 그 총선까지 그대로 갈 것 같아. 총선까지. 그러면 이게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선 때 중앙 권력을 교체했어요. 예. 그다음에 지방 선거 때 지방 권력을 교체했습니다. 이제 총선 때 의회 권력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김명수 자 소환해가 빨리 처벌해냈잖아. 예. 그러면 이게 사법 권력도 교체가 되면 일단 이게 제도적인 모든 권력은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데 손볼 거는 바로 이 진지전을 펴고 있는 시민단체. 이제 언론. 아니 MBC는 이기주 있잖아. 네. 이기주를 갖다가 우수한 기자라고 상을 주더만. 그러니까. 이놈들이 간이 배워. 이 MBC부터 대통령한테. 좌파 곳곳에 독버섯 있잖아. 예. 여기 우리 그람시가 말한 진지전을 펴고 있는 좌파들이거든요. 예.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청소해가면 됩니다. 그 좌파 유튜브나 김어준도 지금 정리됐잖아. 예.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총선의 제도 권력 다 바꾸고 그다음에 그 시민단체 곳곳에 독버섯들 하나하나 하면 상당히 그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게 좀 정상화된다. 정상화된 대한민국. 이게 저는 곧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